항아살 나죠. 인물도 있잖아요. 새끼들도 잘생겼어. 눈이 부십니다. 얘는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이 커졌는 거예요. 옛날에 얘 조만했는데 뭐. 또랑에 살던 작은 붕어가. 작은 붕어가 이만 커졌겠다. 그래, 역시 물은 좋아야 이 그 큰다는 걸 알아요. 그건 잘 알고 있지. 근데 진짜 이 빛깔이, 아 진짜 붕뼈 색깔이. 어디 땡겨봐도 붕어가 지금 까맣지, 이거는. 이거 완전 황금색이다. 그게 배 빛이 완전 생노랗고. 자, 이쪽으로 갈게. 배라고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던 산골의 청년이 이제는 안동호의 어부가 된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누군가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안동호가 저에게는 이제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영화처럼 나와요, 완전히.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서 또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월영교, 이번 낙동강 봄물결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낙동강에서도 밤에 가장 빛을 발한다는 곳인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머리카락으로 이틀을 지어 신었다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불빛과 물빛이 만들어내는 풍경, 참 곱죠. 월영교라는 그 이름처럼 달빛이 물에 비쳐서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 이곳 안동 지역에는 유난히 그 달에 관련된 지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일대도 달골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금음이어서 달은 볼 수 없지만 이 군데군데 비치는 불빛들이 이 낙동강에 반짝반짝 하는 게 정말 달빛에 어떤 풍경일지 충분히 짐작이 가네요. 3월, 낙동강에는 달빛같이 호젓하게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저 낙동강 물길 따라서 예전에 퇴계 이황 선생님처럼 호젓하게 걷는 여행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퇴계 이황 선생이 어릴 때 이 길을 걸으면서 마치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호젓한 여행 원하신다면 안동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작은 얼굴 금당비가에서 화장품 세트를, 4인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